한국의 신 노래자랑 가족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이영만리 타국에서 또 내일의 새로운 희망 속에 열심히 살아가시는 해외 우리 동포 여러분들, 해외 근로인 여러분들, 오늘도 태극기 휘날리며 끝없는 대해를 가르면서 당당하게 항진하는 외항선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전국 노래자랑 사회자 일요일의 남자 송혜가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크게 안녕하세요. 전국 노래자랑이 오늘은 서울 특별시 광진구를 찾아왔습니다. 광진구 하면 우선 광나루와 뚝섬나루를 뺄 수가 없죠. 우선 이 나루를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그야말로 지역의 산물이 모두 모이고 문화가 모여서 교환하면서 우리나라의 고유의 문화를 싹틴 이런 본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2007년 아차산 고구려 축제가 열리고 있어서 많은 행사가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만났습니다. 다시 한번 아차산 고구려 축제 축하를 드리면서 전국 노래자랑 초대 가수부터 모시겠습니다. 우리 가요계의 여왕, 영원한 봄꽃 하춘화 씨가 나오겠습니다. 사랑이 좋아 불러드립니다. 세상 모두가 나의 것이었던 그날들 사랑하지 않으면 멈출 것 같은 세상 이별보다 사랑이 좋아 어둠 속에도 세상이 보이는 신비한 꿈의 나라 어디야 이것은 모두가 다 아는 진리 어디야 이별보다 아는 사랑이 세상 모두가 나의 것이었던 그날들 해가 뜨지 않아도 하늘이 없어도 별빛으로 충만한 세상 어둠 속에도 세상이 보이는 신비한 꿈의 나라 어디야 이것은 모두가 다 아는 진리 어디야 이별보다 아는 사랑이 좋아 달콤한 사랑이 어디야 이것은 모두가 다 아는 진리 어디야 이별보다 아는
우리 가요계의 여왕 하춘화 씨에게 다시 한번 수고의 박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모두 즐거우세요. 즐거우세요. 얼찌구지 와자. 얼찌구지 와자. 이고장의 대표입니다. 한 분 한 분 나오실 적마다 열렬하게 환영해 주시고 평소보다도 좋은 성적을 내라 하는 뜻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출연자에게 박수 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맞춤의 1인자 윤종훈입니다. 아직도 밤인가 봐. 어두운 밤인가 봐. 하늘엔 반짝이는 별들 내 모습을 가끔 쳐다본다.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지금은 지나버린 바람이 시시하게 나를 감싸주네. 언젠가 너란 빛이 기억이 나겠지만 어둠의 추억이라 이제는 잊어야지. 우리 잊혀 지난 얘기 불꽃처럼 빨리 울고 처음 본 달처럼 언젠간 매연 없이. 아직도 어두운 밤과 하늘엔 반짝이는 별들 집을 가끔 쳐다보네. 감사합니다. 아, 보기 좋습니다. 인사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아침선의 평강공주 광진구의 미녀가수 양미정입니다. 달타령. 참, 네, 달타령 그러니까 곱게 한복 입고 나오셔서 부를 줄 알았더니 그냥 화끈하게 입으셨네. 박수 한번 더 보냈어요. 박수 한번. 이게 다 본인의 성의요. 여러분들의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다 착안한 아주 정말 참 멋있는 아이디어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 달타령을 부르면서 이렇게 베릴 댄스 기본을 하시니까 더 보기가 좋다. 그래요. 예, 광진군은 이렇게 확 끄는데 정말로 역사적이고 확 끄는데 활발하고 용기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저 잠깐만요. 네네네네네네네. 이게 뭐 다 컸는데 무슨 기적을 채우고 그래? 하하 참네. 광주에 오면은 뭐 하나 얻어 찰 거다 그러더니 요거 찰라 그랬군.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송이 오빠랑 같이 밸리댄스 네. 한번 배워볼까요? 네 좋죠. 자 네. 뭐 기본
여자가 잘하지. 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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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만. 누굴 잡으려고 오래 해? 수고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좀 좋다. 가만히 있어.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때 본 것도 같고. 응, 이것도 뒤, 어? 이것도 뒤로 나오는 사람 있네. 박수! 아, 가만있어. 여기는 뭐 특기가 뭐 있을까? 예, 마이클 잭슨 춤을 잘 춥니다. 예? 로버트 춤을 잘 춥니다. 아, 마이클 잭슨 춤? 예. 그 춤 조금 볼까요? 예. 예, 좋습니다. 자, 멋있는 추억의 춤! 좋아요. 아니 정말 유연하네요. 네, 여기서 나온 요새 뭐 젊이들 춤 많이 춥니다만은 여러분들도 많이 움직이세요. 움직이는 게 건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저 광진노인대학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 아 박수 한번 쳐요. 멋있어 진짜. 줄줄줄줄줄줄줄 흘러 그냥. 은쟁반에 오기굴 와지 따뚜뚜뚜뚜뚜뚜뚜 흘러니까. 자, 노래 무슨 노래? 예, 박남정의 널 그리며입니다. 박남정의 널 그리며. 널 그리며. 예. 좋습니다. 올라가요. 달빛 반짝이는 저 하늘 아래 시에 가로등 웃음 지울 때 난 무슨 생각이 잠겨 있는지 아무런 말 없이 홀로 거니네 외로운 밤 소리 없이 어디든지 가고 싶어 흘러가 구름처럼 청천 수고하셨어요. 다음부터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세 번 떨어지고 네 번째 말에 드디어 섰습니다. 광진구의 자존심 김문자입니다. 당신은 바보야. 뭐해
자리하셨습니다. 인사하시고요. 안녕하세요. 광진구 어르신네 어르신 건강지침이 김용희입니다. 강원도 아리랑을 불러드립니다. 아리아리 이슬이슬이 아라리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 입는 거 많네. 아니 저 나 예. 뭘 보여주시려고? 선생님하고 같이 캉캉춤 한번 추려고요. 캉캉춤을? 예. 예. 가운데 좀. 아유 캉캉춤은 이 치마를 많이 들어야 되는데. 예. 그거 들은 거예요? 예. 아 나 오늘 출세 허네. 자 왼쪽. 어떠십니까? 어떤 게 아니라 평생 기념이죠. 자, 우리 어르신네들은요 네. 이렇게 건강하십니다. 평균 연령이 네. 74시거든요. 81세까지 나오셨어요. 평균 연령이 74. 74시고 네. 고령이 81세. 네. 누구세요? 81세. 81세. 어디? 아이고 제일 막내 같은데 제일 언니네. 이야 정말 참 광진 고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낡았는데 어디 가서 이 꽃밭에서 이렇게 놀아보겠소. 박수! 네, 그러시고요. 네. 저희 노인대학에서 나왔는데요. 노래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노래 잘하는 예. 분? 아니 이거 잘하면 노래도 잘하게 돼 있어요. 예,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이게 좋죠. 대표로. 네. 네 누구세요? 나오십시오. 아 그러시네. 아이고 소명 오빠. 아유 저기서 좀 봐. 아유. 아 노래를 무슨 노래 하시게? 제비를 흘러갑니다. 제 김건모의? 예. 김건모의 제비? 예. 김건모가 나하고 친한 친구 아니야? 예, 맞았어요. 맞아. 예, 김건모의 맞아. 제비. 아 어려운 노래인데 박수 주시고요. 네. 도대체 사랑이 뭔데 왜 나를 울리는 거야? 영원히 하자던 약속 다 어디로 간 거야? 빈속에 안주도 없이 낯설게 취해서 산다. 잠을 자면 꿈속으로 점차 네가 보고 싶은데 흘러달라한 남같은 제비도 다시 돌아오는데 흘러달라달복 피고 가니요 언제 돌아오려나. 너 너무 그러지 마라 그렇게 살리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흔들면서 모두들 소감들 하시소.
그저 우리가 하나 된다고 하는 게 구호로만 그칠 게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셔서 동작 하나하나를 마치는 거 바로 이게 하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국 노래자랑 서울특별시 광진구 편 정말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무대를 지켜보시고 응원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의 심사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뭐 오늘도 변함없이 심사석에 앉으셨네요. 무조건 당신이 최고야. 뭐 그 밖에 너무너무 많죠. 거기 작곡가 박현진 님이 나오셨습니다. 주부 가요 스타 아예 음악을 담당해서 정말 열심히 예, 음악을 제공하는 작곡가입니다. 심수천 님 나오셨습니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노래자랑 광진구 편. 자, 다음 또 초대 가수 모시겠습니다. 아주 욕망이 대단한 미남 가수입니다. 최영철 군이 나오겠습니다. 사랑이 뭐길래 불러드립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 남자겠지 믿고 싶은 여자 여자만 사랑이 뭐길래 사랑이 뭐길래 이 노래랑 남기고 가나 보고 싶은 여우나 홀로 있는 밤이 너무나 싫어 외로워서 난 정말 싫어 사랑 뒤에 남는 건 눈물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설레일까 당신이 뭐길래 당신이 뭐길래 이 노래랑 남기고 가나 이 사람이 마지막 남자겠지 믿고 싶은 사랑이 뭐길래 사랑이 뭐길래 이 노래랑 남기고 가나 이 노래랑 남기고 가나 전국 노래자랑 광진구 편. 자, 점점 기대가 더 커지네요. 다음 분은 어떤 분일까요? 박수 주시고요. 인사하세요. 광진구 슈퍼모델 양영미입니다. 감사합니다. 날 버린 남자.
나 버린 남자 날 버린 남자 사랑한 게 잘못이더라 사랑한 게 잘못이더라 고맙습니다 예 잘 부르셨습니다 아이고 날씬하신 분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양동에 사는 똑순이 황정희 인사드립니다 사랑해 비스트 가수들입니다. 아이고 젊은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강처럼 풍요롭고 태양처럼 따뜻한 장재훈입니다. 티얼스 아무래도 내게 넘는 무슨 목소리가 이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 그래? 여기가 하늘인 줄 알았어요. 아, 여기가 하늘인 줄 알았어요? 예. 이야 정말 티얼스 이 노래는 여자 노래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근데 남자분이 이 고성을 내는 분도 요새 많지만 네. 아유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 것 같아 녹사부가. 생긴 것만 남자예요. 아 생긴 거? 네. 아 그래요? 네. 전부 남자인데 뭘 생긴 것만 남자라고요. 노래 뭐 실력으로 봐서 참 다른 노래도 잘할 것 같은데. 제가 짧게나마 네. 다른 사람들 이제 모창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다른 가수분들이 모창. 예, 예, 예. 좋죠, 좋죠. 예. 처음에 누구?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향기로운 꽃보다 진하다고. 다음 넘어갑시다. 김종서. 김종서. 갭이 자란 슬픈 노래를 이 순간 부를까. 호흡적이야 아주.
그 다음에 조광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광우. 예, 예. 어 그래요. 시작. 이렇게 준 날에 이렇게 준 날에 아 참 그냥 정말 광우가 광우가 그런 것 같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네,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너무 고운 거 했으니까 이번에 좀 굵게 굵게 예, 김정민 씨 한 번 김정민 좋습니다. 좀 목젖이 튀어나와야 돼요. 네. 아, 목젖이 좀 네. 이만큼 나왔어, 그니까. 너를 내게 주려고 내 혼자 둔 거야, 내 마음. 이렇게. 맞아. 그냥, 그냥 고구마 먹는 소리 같지만 참 듣기 좋아. 그죠? 정말 아주 그 타성의 소유자네요. 이제 제가 바란다면 물고기 우는 소리 많이 하면 다 낼 것 같다. 어쨌든 네. 저 잘 좀 개발하세요.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야 참 광진구에 오니까 전부 정말 재주도 다양하고 또 자신들이 모두 있어요. 박지요. 당당하지요. 젊지요. 푸르르지요. 아 정말 참 이 주거 환경이 좋고 주변 환경이 좋아서 살기 좋은 고장으로 이름나 있지만 나오신 분들도 당당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즐거움을 내 슬픔도 다 잊고 정말 가는 곳마다 즐겁고 밝고 또 유연한 열동으로 여러분을 모시는 가수입니다. 여러분의 가수 현숙양이 나오겠습니다. 사랑의 한 표 던진다. 나오세요. 사랑이라는 선물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신 초대 가수 여기에도 효성이 많이 많이 뿌려져서 그냥 전체가 다 일어나서 그냥 즐거우신 표정이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 정말 모두 즐거워하는 모습 고맙습니다. 다음 분에게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아이고. 아이고, 안녕들 하시나? 아유, 끝이 안 보네. 아니, 자양이동 노인장에서 어디 와 있어? 아이고. 힘드신 걸음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뭘? 아이고, 이렇게. 그 금년에 어떻게 되셨어요? 아, 나이 묻지 말고 장가 좀 보내줘. 아니, 나이 저 쌀집을 하는데 뭘? 80kg는 거뜬히 들거든. 어, 아유, 아직 어르신께서 80kg를 거뜬히 드신다고? 그럼. 아이고, 아이고, 뭐 세상 거 아니. 아이고, 아이고, 오래 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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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의자를 하나 갖다 드릴까? 아직 그렇게 무너지진 않았어? 그 정도는 아니야. 아, 그러세요? 아이고, 얘 뭐 참 시험도 많이 봤지만 이런 시험은 내 참 내 쌀집을 하신다고? 예예. 예. 아, 근데 아직 장가 못 갔어? 예. 41인데? 예예. 이 뭐라다가 아직도 짝을 못 찾았어? 그래서 공개 구원하러 왔어. 집신 찾긴 좀 늦은 것 같아. 아, 어쨌든 좋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시면은 뭐 이 쌀집을 하니까 시집 오신 분은 밥 걱정은 없어요. 염려 마시라고. 자, 노래는 무슨 노래 하시게? 예, 태진아 씨의 동반자. 동반자? 예. 좋습니다. 동반자.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배. 당신과 만남이었어. 잘 살고 못 사는 것 타고나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어. 잘 살고 못 사는 거 하고나 알자지 뭐. 당신만을 사랑해요. 사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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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김동숙, 정수정, 인사원입니다. 오 마이 졸리아. 불러드려. 아
예, 예쁘게 차리시고 재미있게 차리셨네. 인사하세요. 착한 속에 사는 여자. 노래 짱, 얼굴 짱, 몸 짱. 부탁. 사랑은 아무나 하나. 흥분하셨나봐요. 네, 인사하세요. 땡 아니죠. 딩동댕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진구를 들썩이는 여자 조성경 인사드립니다. 사랑이라는 건 사랑이란가 장난감처럼 이리저리 끼워 맞출 수가 없잖아. 있는 그대로 느끼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면 돼. 기다릴 때에 소중하고 이건 일주일간의 시간인도 어떤 분일까요? 박수 주시고요. 나오세요. 네. 전국 전국 노래자랑 전국 전국 노래자랑 1등 할 거야.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광진구의 떠오르는 샛별 이승표, 염승규, 최원승, 이준승입니다. 네. 야, 정말 참 떠오르는 샛별입니다. 무슨 그 그런 합성의 화음으로 로고 좀 하나 만들었으면 불신경 했네. 로고. 뭐 좀 더. 저희가 송이 아저씨를 위해서 준비한 게 있는데. 준비한 게? 네. 날 위해서? 네. 야, 아저씨는 무슨 아저씨야. 형이라고 그러지. 그지? 네. 그래도 다정하지. 자, 기대됩니다. 송해 사랑해요 우리가 있잖아요. 송해 사랑해요 우리가 있어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이리 와요. 이리 와요. 뭘 할까? 노을 청혼이요. 어? 노을의 청혼. 청혼. 고맙습니다. 청혼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랜 시간
조금 기다리면 그때가 올 거라고 웃었네. 그대와 나는 그 말을 다 알면서 얼마나 오래 기다린 줄 알면서 이제야 말하네요. You don't have to cry. 울지 말아요. 울지 말아요. 고개 들어봐요. 눈물 나 baby. 이제 웃어봐요. I will make you smile. 행복만 줄게요. 언제나 그대 곁에서. Yeah. 감사합니다. 전국 노래자랑 광진구 편. 이번에 또 여러분들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아, 이름은 우설민. 아, 부를 노래 곡목은 가지 마라 여자야! 나와요! 이렇게 나온 착한 여자 김영희입니다. 추억의 발라드. 비가 오면 비를 맞고 걸어가요. 잃어버린
추억을 찾아서 흔들리는 이 거리에 매운 불빛마저도 내겐 모두 눈물처럼 느껴져요. 그대의 눈동자 나의 가슴 속에 다가올 때 허무한 사랑을 기다림은 너무 외로워요. 이대로 그대 남기고 간 추억 속에서 영원토록 잠이 들고 싶어. 이대로 그대 남기고 간 추억을 찾아 잃어버린 사랑을 찾아. 내가 오빠를 찾으려고 내가 얼마나 내가 나팔꽃 인생을 내가 많이 불렀는지 아세요? 아이고 그랬어?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런. 근데 여기 이건 뭘 송이 다... 오빠를 찾으려고 내가 나팔꽃 인생을 부르면서 방방곡곡을 다녔거든요. 여기 오면 만난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를 왔어요. 이 사람, 오빠 이 사람을 찾는다고? 예. 거기서 많이 보던 얼굴인데. 근데 이 송혜 주소를 좀 봅시다. 이름은 송혜라, 고향은 황해도라, 키는 150. 이거 좀 틀렸다. 나이는 46, 7세. 그렇지, 그건 맞는다. 한창 때니까. 얼굴은 찐빵 같은. 찐빵 같은? 오빠, 제가 나이가 지금 43살이니까 오빠가 46 아니면 7 됐을 것 같아서. 그래, 그래, 그래. 예. 그래, 그러면 남매가 만났으니까 또 뭘 해드릴까? 응? 뭐? 나팔꽃 인생 하겠습니다. 우리 나, 오빠를 생각하면서. 나팔꽃 인생? 네. 그 아무나 막 부르는 거 아닌데? 같이, 네? 같이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아, 나 이런 오늘 만난 내, 기념으로. 어쩐지 꽃 월계관을 갖다 씌우더라니. 아이고. 우리 온, 오빠와 같이 노래 온다. 부르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예. 나팔꽃 인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야야야야. 야, 이 남매가 내 무슨 짓이냐 이게. 아따 성질도 급하네. 아니 부르기도 전에 이렇게 나오셨어. 이러세요 이러세요 이러세요. 아 그래요. 자기 소개는 해야지. 안녕하세요. 노을동 로데오거리 가수 황명입니다. 좀 팩 있게 조금 더 크게. 시작. 안녕하세요. 노일동 로데오거리 가수왕 황명입니다. 야, 가수왕? 야, 나 참. 그래요.
아주 이렇게 오붓하게 순진한 분들이 노래하면 또 화끈하게 해. 노래 뭐 하게? 지영선의 가슴앓이. 가슴앓이. 아 가슴앓이. 무슨 사정이 있는가 보다 가슴앓이. 있는 듯한 내 모습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게 주고 싶었는데 골목길을 돌아서 뛰어가는 내 혼자 동그랗게 내버려진 나의 사랑이여 어쩌란 말이냐 터진 이 마음이 뭐야 나에게 비유가 느껴지는 그 사람 세상에 흔한 것이 나 한자라지만 너무 가슴이 아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점수가 모아지는 동안에 초대 가수 여러분들 환영해 주십시오. 이고장 광진 구민입니다. 트로트의 황제 국민 가수 현철 씨가 나오겠습니다. 아비세. 안녕하세요. 아름답고 미운 새 아미새 당신 남자의 해가 한 장만 태우는 여자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미워라 알아서 변 멀어지는 아름다운 미운 새 다 같이 안
당신 남자의 약한 마음 흔드는 여자 간다고 말만 하면 눈물 흘리네 원하려면 정을 주는 아름다운 전세계 다시 한번 수고의 박수를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무대의 주인공이 되신 출연자 여러분들이 결과를 기다리면서 무대에 나와 섰습니다. 출연자 전원에게 수고의 박수를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인기상이 두 팀이 뽑혔습니다. 두 분 아 좋습니다. 12명 단원들과 함께 강원도 아리랑을 불러주신 김용희 외 12명 예 감사합니다. 이 고장의 역사들이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우설민 군이 메달 걸어드리고 기념품 증정하고 축하 약수를 나눴습니다. 인기상 두 번째 분입니다. 두 번째 분 우리 동생 상탄네 나 발꽃 인생 이경석 씨 네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영철 군이 메달 걸어드리고 축하 약수 나눴습니다 다음은 장여상입니다 장여상 네 아주 얌전한데 또 포근한 노래 의미 깊은 노래 불렀습니다. 가슴앓이를 불러주신 황미영 네. 감사합니다. 현숙씨가 메달 걸어드리고 축하 약속 나눴습니다. 다음은 우수상입니다. 우수상 어쩌면 그렇게 짭짤하고 달콤하고 쫄깃쫄깃하게 노래를 부르냐고 토를 달았네요. 달타령을 불러주신 양미정 아주 새로운 모습 이고장 구민입니다. 구민끼리 상 주고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씨 수고하십니다. 다음은 오늘의 최우수상입니다. 오늘의 최우수상 상 주실 분은 정송학 구청장님께서 상을 주시겠습니다. 나오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최우수상 오늘의 최우수상이 요다음 기회에 발표할까요? 오늘 해야죠. 당신은 바보야 김문찬 네, 정말 잘 부르셨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네, 80여 명 경쟁자를 물리치고 오늘의 최우수상의 당번인이 됐습니다. 이 넓은 광장을 끝없이 메우고 끝까지 응원해 주신 구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해외 우리 동포 여러분들, 근로자 여러분들, 또 외항 선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의 이 축제가 나날이 승화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최우승하신 분의 노래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막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분께는 한국전력공사에서 기념시계와 상품권을, 한국농촌공사에서 기념시계와 상품권을, 농협에서 농산물 상품권, 새마을금고에서 상품권을 드립니다.